아직도 쇼파에. 어, 이제 오실 때 돼서 그런가? 뭐 크게 심리적으로 뭐 부담스럽고 그런 건 없어요. 아니 이제 조금 만나서 그 하루 이틀을 이제 같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그 와중에 또 말다툼에도 할 일이 안 생길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다른 건 하나도 뭐 그런데 부담스러운 게 없고 그냥 편안해요 다른 부분은. 여기다가도 불을 좀 켜놓지. 현관에. 보면서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다 보여요.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전화를 해봐야지. 뭐? 궁금하지도 않냐고 전화도 안 해보게. 누가? 당신 말이야. 아, 왜 전화 안 했어? 어. 어떻게 됐나, 오나? 아, 머리가 직덕직덕 아프다. 아이고. 불편할 것 같아. 아, 평상시도 그래요. 그게 평상시 와서 만나면 하는 습관이 그래요, 경.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작가님이 처음에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서 이거 찍는다고 얘기해서 우린 별로 저녁에 찍을 게 없을 거라고 대화를 안 하니까 나 텔레비하고 사는 세월이 많아요. 내가 선배가 그때 힘들 때, 응? 그 죽음의 실험을 하는 데를 갔단 말이야. 국수리 어디라 그랬거든. 그러면서 이제 남겨야 할 말, 내가 지금 마지막에 관에 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는 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막 토운고 그러고 울고 그랬다는 거야. 그 내가 그런 거 생각도 해봤어. 난 당신은 어떤 말, 어떤 게 슬퍼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? 나 그거를 해봤으면 좋겠어. 나 이거 끝나면 그거 신청할 거야. 난 그런 걸 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? 나 그게 궁금하니까. 평상 동안 뭐 자상한 말을 했어, 응? 다정한 말을 했어, 대화를 잘 해봤어. 맨날 저 혼자만 놀았지. 자기는 이거 하면서 아빠 이거 준비하는 날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어땠어? 누가? 날 정해놓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어땠어? 편했어? 편하긴 뭐 편해. 왜 어떻게 안 편해? 나만큼 안 편해? 나 궁금해서 그래. 좋은 대화였는 좋은 질문인데요. 속상했어? 속상해 괜히. 응? 괜히 걱정되는 거지, 걱정스러워. 어떤 걱정? 어떤 걱정? 아니, 뭐, 응? 내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. 어떤 걱정? 나 요새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? 의료보험 처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놀러 갔다가 안 와가지고 이틀 되는 날 저녁에 올 때 근데 그 생각 그 얘기를 그런 생각이 다 뜨더라고. 야 진짜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무심하게 남의 눈치만 보고 마누라는 속에서 그때 세 살인가 아장아장 걸을 때 아니야. 말도 잘 못했대지. 그런 게 떠올리니까 또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. 그런 걸 왜 생각하냐고. 아니 그런 게 다 쌓여서 내가 화가 찬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슬프더라니까. 아니, 옛날에 지나간 얘기 지나간 아니 근데 당신이 그거 사과 안 했잖아 한 번도. 열심히 생각하냐고 그걸.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.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 게. 아니, 그런 걸 왜 기억하냐고. 아니 생각이 났지. 이제 뭐 때문에 내가 이래나. 그런 걸 왜 못 견뎌나.
이런 걸 좀 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. 어? 그랬는데 야 근데 한 번도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한 번도 안 해네. 아, 야, 자는 거야? 아유, 좀 이따 나 저 연탄불 가네. 엄청 듣기 싫죠. 그러니까 내가 자리 회피하려고 그것도 조금 듣다가 그거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밖에 나가서 네? 그렇게 하는 게 회피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나와야 돼요. 저 사람 이제 습성이 그걸 아예 진을 빼니까 하여튼 끝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 엄청 강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답하고 속이 터져요. 사람이 스파크가 날 땐 지가 할 말 욕이든 이라리든 다 서로 스파크를 탁 끼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나가. 나는 또 그런 성 모든 걸 내가 잘못돼서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고 끝내고 없는 걸로 쳐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 그러니까 우리는 감은 그게 길게 가는 거예요. 그럼 자기도 지옥 나도 지옥이잖아. 따로 국밥이야. 우리는 다 따로 국밥이에요. 따로 국밥. 일단 따로 지내시는지 몰랐네요. 그러게요. 이게 두 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주말 부부를 선택하셨다고 하네요. 네. 주말에 이렇게 양평에서 만나시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 이가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시골을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.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시골 집 지어놓은 지는 한 10여 년이 넘었고요. 아, 그 양평 집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?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제가 글로 내려갈 수 없는 게 거기 양평은 이제 그것도 힘들고 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긴 사우나가 없어요. 여기는 사우나 시설이 다 돼 있어요. 그래갖고 제가 그리고 월수금은 이제 학원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니면 이제 학원 안 가고 금요일 날은 이제 목요일 날 수영 끝나고 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이가 작년만 놀았지 계속 계약직으로 또 의료보험에서 퇴직을 했어도 다 갔었어요. 작년 퇴직을 하시고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예, 하시고 1년, 예, 예. 작년에서 비로소 네, 작년 이제 1년 동안만 네. 안 했어요. 아, 쉬신 거군요. 네. 네. 어우, 오랫동안 일하셨네요. 네. 네. 그럼 완전한 그렇구나. 은퇴는 작년이네요. 그러네요. 그런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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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버님이 아내분이 오는 날에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 이제 술도 보라고 잔소리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약간 초조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전에는 조금 아 왔다가 또 있으면서 또 뭐 이렇게 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또 말다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네. 그렇죠. 오면은 조금 제가 긴장을 해요. 예. 어떻게든지 네. 이제 말다툼 안 말다툼 하려고 할까 봐. 그래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낮추고 일단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이제 대화도 하게 되면은 뭐 한두 마디 대하게 되면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냥 뭐 다른 건 뭐 크게 저기한 게 없어요. 근데 아까 여기 영상에서 대피소 같다고 하셨잖아요, 양평을. 안식처. 안식처. 대피소. 대피소.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아내분 마음이 궁금해요. 네. 그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? 대피소.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. 대피소. 왜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? 아니, 표현은 생전 안 해요. 네. 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뭐가 이제 좀 잘못돼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말도 없이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양평 갔겠다 생각하면은 아들이 그래 엄마 아빠 집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내 짐작으로 그래. 그럼 자기가 좀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.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. 네, 네. 근데 그게 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. 며칠이 가도 그게 얘기를 해서 이건 내가 미안했고 이건 그렇게 됐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이 뭐고 입을 딱 닫아요. 그리고 맞아.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염장 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아내분이 이제 그 뇌경색이 재발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. 아까. 저는
혈압도 당도 다 정상이고 먹는 약이 없었어요. 네. 그러는데 이제 양평으로 이사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집이 크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전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이사 갈 때 뭐 이제 다 착든 착대는 중요한 걸 다 써서 이렇게 착착 내려 보냈는데 어느 날 가니까는 철로 다 된 칸칸이를 사다가 여기 책 몇 개, 여기 책 몇 개, 뭐 약봉지 몇 개 막 이렇게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이런 걸 왜 이렇게 내놔? 족보 같은 거 필요할 때 꺼내면 되지. 여기 깨끗하게 놔두지. 엉성하게 몇 개씩 몇 개씩 칸칸이 이렇게 해서 엉성엉성한 거를 이렇게 해놨냐고. 그래서 저게 다시 정리를 해서 두면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튼튼하길래 이거는 버리지 마 이러니까는 왜? 그래서 이거는 족보 책을 넣어놓게 이랬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사돈이랑 사촌 신우들이 와서 화토 치고 놀았어요. 여름인데 그랬더니 그걸 왜 거기다 넣어?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편안하게.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다 넣어? 더 좋은 게 있어? 내가 이랬더니 갖다 버리면 되지. 족보를. 그거는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폭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여기서 손님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. 그리고는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올라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이쪽이 팔다리가 다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이미. 네, 배란간에 이게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가니까 딱 교수님이 보더니 뇌경색이라고 이 말에 있지 보더니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와서 3년 만에 다시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꽈리까지 생겼을 때 제가 죽음까지 갔었어요.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. 살아봐도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밥을 못 먹고 일어나질 못하고 못 먹다 보니까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얘기가 다 맞아요. 근데 저 생각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족보 얘기를 하면은 족보뿐이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생각나가지고 아 뭐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면 꺼내기 쉬워야 끄집어내면 내가 지고 한번 뒤적거려고 찾아보는데 지금 그때 박스에 담아놓은 거 지금 한 번도 박스 안 풀러봤어요. 그래서 박스에다 담으면 그건 찾아볼 일이 없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짜증내고 이제 화를 냈어요. 그래서 그 후엔 당신이 생각을 좀 바꿔라. 그걸 꼭 당신 고집대로 당신 생각대로만 거기다 맞추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.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라. 그런데 못 바꿔요. 나이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지만은 또 내 생각도 나는 또 이런 생각이다. 그러면 제 생각도 나는 내 생각도 맞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집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그냥 내 생각을 조금 뭐 이해를 해준다면 서로 이렇게 말다툼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부부들은 사이가 좋더라도 어떻게 뭐 사람이 마음이 딱 똑같이 맞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일단은 몇 가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몇 가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요. 두 분이 대화를 하실 때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. 일단 아내분은 유난히 남편한테 얘기하실 때는요 그냥 권해도 될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많이 얘기하세요. 제가 지적질을 많이 해요. 네네 그러면 있어요. 제가 알고 있어요. 유난히 남편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아까도 왜 양평집에 오셨을 때 아유 여기 불을 좀 켜놓으면 좋았겠다 어두운데 이렇게 하면 될 걸. 네. 왜 불을 안 켜놨어 이렇게. 네. 왜 이렇게 했어. 이러면 네네. 어떤 경우는 이거를 나를 굉장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뭐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세요. 제가 네. 지적질을 많이 해요. 네네. 근데 이거 있잖아요. 좀
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어떻게? 네, 근데 네.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. 네, 네. 이거 진짜 궁금한 거는요. 네. 물음표의 끝을 올려야 돼요. 이거를 여기다 왜 뒀어요? 이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내리면 이걸 여기다 왜 뒀어요? 이러면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되면 다 잘못했네. 여기다 뒀네.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. 근데 요거를 싹 바꿔서 요거 안에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? 네. 이러면 훨씬 낫거든요. 네네네. 네, 오해를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잘하실 것 같은데. 네. 네.